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서태웅 스킬 내가 보여줄게. 서태웅이 스틸이 잘 되는 이유는 바로 날렵한 스틸, 요 스킬 때문이거든. 근데 이거를 다 찍어주잖아. 그러면은 서태웅이 스틸 할 때 한번 팡 쳐준단 말이야. 점프해가지고 딱 치고 점프해서 위로 치거든. 근데 이거를 풀업 하면은 일정한 확률로 친 다음에 뜨는 공을 리바운드 하는 것처럼 다시 잡아. 이게 진짜 아주 개꿀이야. 그러면은 완전히 턴을 우리 걸로 가져오는 거거든. 그래서 스틸에도 굉장히 최적화된 캐릭터고. 자, 제일 중요한 거 에어워크. 자, 에어워크 보자. 이 에어워크와 이 펌프 덩크를 하나만 쓰면 안 돼. 하나만 쓰게 되면은 하나만 쓰게 되면은 일정한 확률로 얘네들이 웬만한 티어 높은 애들은 블락을 사실 다 하거든. 그래서 혼란을 주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펌프 덩크를 하는 게 좋아. 첫 득점은 나는 서태웅이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첫 득점을 할 때 서태웅으로 빠르게 치고 간 다음에 펌프 덩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에어 덩크와 펌프 덩크를 아예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게 번갈아 쓰는 거야. 번갈아 쓰면은 상대방 블록을 당할 확률이 진짜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어. 그리고 급정지 슛인데, 이 급정지 슛, 급정지로 상대방을 넘어뜨린 후, 그리고 나서 엘리우 백덩크 버튼을 누르면 직접 공을 누르고 백덩크를 한다. 근데 요게, 그래서 형이 보니까 이 측면, 완벽한 요 90도와, 여기 요 180도와 이 90도 각도에서 잘 넘어져, 상대가. 그래서 이 엘리우 백덩크가 많이 나가거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참고하게 되면은 너네들이 이거는 절대 블락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요거를 잘 써야 돼, 요거를. 그래서 너네가 해야 되는 게 이 포스트업 돌파도 다 올려야 돼. 그래서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내가 더 확률 높은 드리블을 치고 백덩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득점 루트를 이제 서태웅은 4개를 잡는 거야. 펌프 덩크, 그리고 에어 덩크, 그리고 뒤로 이제 요거 급정지 슛, 그리고 MVP 백덩크. 요거 4개를 놓고서 요거를 계속 잘 돌려가면서 쓰게 되면은 그래도 골드, 내가 봤을 때 골드에서도 충분히 먹히고. 맞아. 탭슛 빼고 다 찍으면 돼. 맞아. 우한 탭슛은 별로야. 이 친구 잘하는 친구네. 우리 개똥이 친구. 잠재력 보여줄게. 요게 이제 서태웅 잠재력인데 대부분 덩크에 찍혀있어. 덩크가 골밑 위주로 찍혀있는데 나중에 이제 득점 방법을 조금 다양하게, 형은 무과금 유저야. 형은 무과금 유저고 득점 루트를 조금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미들슛을 조금 밑에다가 넣었어. 요거 3개. 뭐 요정도 넣고 지금 같이 하고 있고 미들슛을 조금 넣어서 그래서 같이 하고 있어. 근데 덩크에 조금 더 최적화된 그런 서태웅 캐릭터고 요거거든? 이것 봐. 야, 구대철 넘버원 변덕기 흔들리는 운동. 야, 이거 핑크 색깔이야. 나 이거 티어가 진짜 높은 친구들이랑 붙었거든. 이걸 잡아. 봐봐. 나도 이거 질 줄 알았어. 근데 이제 김트리님이랑 나랑 호흡이 잘 맞으니까 했던 거거든. 봐봐. 야, 변덕규는 내가 봤을 때는 센터 중에 최강이야. 수비로는 최강캐야. 바로 이거 형이 블락해주고. 그러니까 형 서태웅은 나름 블락이랑 리바운드 스킬이, 수비 스킬이 잘 잡혀있어. 황태산 이거 레벨 1짜리야 지금. 오늘 뽑기에서 얻었대. 자, 여기서 리바 황태산이 잡아주고 요게 안 들어가. 그래서 이 고공 레이업이 안 들어가더라고. 레벨 1짜리라. 여기서 바로 형 서태웅이 죽고 포스트업 돌파 바로 해주고 리바 여기서 바로 블락을 당했지. 그 초반에 사실 우리가 밀려. 나 질 줄 알았어. 구대철 봐. 아, 여기서, 아, 변덕규는 진짜 수비로는 진짜 최강캐야. 야, 안 들어가. 겨우 하나 넣은 거야, 이거 지금. 급정지 슛으로 겨우 하나 넣은 거야. 여기서 또 쉽게 먹지.
이분이 되게 짜릿해. 자, 서태웅 받고. 자, 일단은 에어덩크로 가잖아. 자, 이 에어덩크로 가고 이제 펌프덩크나 요거를 이제 번갈아가면서, 특히나 상대방이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티어가 아주 높기 때문에. 자, 와, 진짜 리바는 우리가 잡을 수가 없었어. 이거 봐, 형 스틸 바로 잡지. 스틸을 잘 올려줘서. 와, 변덕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와, 이거 봐. 그리고 이거 당하잖아? 거의 뭐 나가 떨어져. 좋아. 자, 깔끔하게 지금 비슷비슷해. 비등비등해. 티어는 지금 내가 실버 3이거든. 김트린이 골드 2인가 그러고. 이거 봐. 근데 우리가 블락을 잘해. 측면 블락. 자, 여기서 또 돌고. 어쨌든 제칠 수 있기 때문에. 와, 이것 봐. 번갈아가면서 쓰는데도 이 타이밍을 알아. 역시 상, 와, 블락 다 당하지. 장난 아니지. 심지어 커트까지 당해. 나왕 모함님이 1,300원을 후원했습니다. 이거 봐봐. 형이 뒤에서 블락. 야, 9대철 블락할 때는 뒤에서 쳐야 돼, 뒤에서. 이거 봐, 여기에 블락 한번더 날리고. 이때부터 우리한테 찬스가 왔지. 형이, 이것도 원래 블락 당하는 에어덩크거든? 근데 이게 빨리 차, 확실히, 서태웅이. 분노가 빨리 차, 빵랩 해놓으면. 아왕이 유니콘 보냈네. 여기서도 포기하면 안 돼. 그렇지. 이 엘리웁 백덩크는 절대 고티어 가도 블락하기가 힘들어. 자, 여기서 계속 잡아주고. 자, 남은 시간은 22초. 시간을 적당히 끌어줘야 돼. 황태산이 요걸로 이제 마무리하는 거야. 자, 여기서 부대철이 이제 들어올 거야. 바로 이걸 블락 쳐주지. 지금 여기 있는 블락 진동 소리 나지. 지금 거의 다 형이 한 거거든. 요거까지. 그래서 이 고티어를 이거 잡아요. 서태웅의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다?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가져가라. 그러니까 빨리 차. 서태웅이 빨리 찬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까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우리 개똥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우아한 탭슛을 제외한 모든 스킬과 마스터리 다 찍고. 자, 나는 안영수한테 갈게. 리바운드. 그래, 내가 권준호 갈게. 권준호, 나이스 블락. 아, 다 수비 다할수 있었는데. 패스 돌리면서 해. 이거 봐, 처음에는 무조건 한번 접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에어덩크로 가지. 확률 보면서 덤벼야 돼, 확률 보면서. 형 줘, 형. 그래, 네가 해라. 오케이. 득점 루트를 다양하게, 제일 중요한 거. 형 권준호. 안영수가 조금 현질러라고 혼자 하는 것 같은데. 오케이. 쫙쫙쫙 올라간다. 요거는 지면은 안영수가 패인이야. 너무 혼자 하는데.
리바운드 부탁해. 리바운드. 아하. 안영수 마크 잘해야 돼요, 심준섭 씨. 이게 번갈아가면서 써주는 거지. 안영수 마크 포기했나? 오호! 오! 노마크 찬스. 아, 우리가 리바운드가 조금 딸려. 노골! 리바운드! 리바운드가 딸린다, 우리가. 아, 이제 잡았다. 주세요. 주면서 하세요. 오케이. 주면서 해야 돼, 주면서. 자, 형 스킬 쌓임. 아, 이거 블락 갔어야 되는데. 우리 신준섭, 우리의 신준섭이 그렇게 잘하는 신준섭은 아닌 것 같아. 자, 나는 안경 선배 계속 가야 돼. 아, 안영수랑 뭐 거의 뭐 서태웅 대결인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리바운드에요. 좋아, 마피아가 리바운드 잡으면은 들어가라. 하나만. 오케이. 신준섭이 안 들어가. 그래, 명왕이 잘가라. 아, 우리 신준섭이 아, 많이 안 키운 것 같아. 예. 캐린 내가 한다, 씨. 나이스 블락! 들어간다, 이거는. 어, 됐다, 걸렸다. 아휴, 이거 하나 기다렸다, 이거 하나 기다렸어. 스킬 쌓였어요. 저 주세요. 좋아요. 와, 저 광배포가 나이스 타이밍 잡네. 오케이, 이것도 바로 블락. 진짜 야, 이 정도면 정석 아니냐? 아, 진짜 커트에 블락에 리바에 다 잡아요. 아, 좋아요, 성현준. 자, 우린 해낼 수 있어. 오케이. 진짜 웬만하면 안 줘. 저 성현준 주세요, 스킬 쓰게. 어, 3점 끝까지 넣네, 그래도. 어, 내일은 어머머 써야지. 자, 깔끔한 마무리 했다, 얘들아.